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통일 축구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세속적인 승부욕이 아니라 자나깨나 하나 된 민족을 부리는 우리 노동자들이 강렬한 남과 북의 두 정상은 지난 4월 27일 조국의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판문점 선언을 위한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조국의 세계 조국과 세계 평화를 여는 민간의 첫 행사로서 남과 북의 노동자가 연대와 단결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통일된 결의로 한 걸음 내딛는 첫 단추입니다. 2015년 평양에 남북노동자의 통일함성이 울려 퍼진 지 벌써 3년 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의 길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건배! 네! 감사합니다.